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에 대해 경찰이 현재 강도 살인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이기영은 작년 12월 말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집에 데려왔는데요. 이후 집에서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시비가 붙은 이기영은 홧김에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두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 나란히 서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각자 차로 현장을 떠나는데요. 차를 타고 이기영의 집으로 향한 택시기사는 끝끝내 이기영의 집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집에서 1km 떨어진 공터에 택시를 버리고 택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까지 삭제한 뒤 빼내서 버렸다고 하죠. 충격적인 건 택시기사의 시신을 발견한 게 같이 거주 중인 여자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는 고양이 사료가 떨어지자 사료를 찾으려고 집안을 뒤지다가 끈으로 묶여있던 옷장 문을 열게 되었고 집 아래에 있었던 시신을 발견해서 신고한 건데요. 여자친구는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 벌어진 당일에도 자신의 가족과 식사를 한 뒤 음주운전을 하려는 이기영을 말리다가 다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를 무참히 살해한 뒤 택시기사의 가족들에게 바빠 배터리 없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택시기사의 아들은 닷새째 아버지가 귀가하지 않자 연락을 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대화 말투에 의심을 품고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거는 통화는 거부했다고 하네요. 결국 이기영은 사건 용의자로 체포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상했던 점은 이기영이 살고 있었던 아파트의 주인이 이기영도 아니고 이기영의 여자친구도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또 다른 여성은 행방불명 상태였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연쇄살인이 아니냐, 사이코패스 같다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집주인의 행방이 묘연했던 이유는 역시 살인이었습니다. 이기영이 파주시 아파트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A씨를 살해해 시신을 가방에 넣어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한 건데요. 살해 후에도 A씨의 옷과 화장품은 그대로 두고 생활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은 더해졌습니다. 심지어 택시 기사 살해 후 기사의 명의인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마치 본인의 카드인양 커플링을 구입하고 고급 술집과 호텔을 다니며 사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A씨 살해 후에도 거액의 대출을 받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해온 것입니다. 경찰은 택시 기사처럼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최근 1년간 이기영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했던 사람들의 신변을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95%가량 신변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기영은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이미 전과 사범이었는데요. 약 1년 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최소 두 차례 결혼 전적이 있고 자녀도 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인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파주 토박이 이기영은 본인의 범행이 발각된 후 부모와 가족에게 자신의 추악한 범행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세히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기영이 범행을 저질렀던 전 여자친구와 사건을 신고했던 당시의 여자친구 모두 유흥업소 종사자인데요. 현금 자산이 많은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계획적인 만남을 지속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살인 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사주겠다며 술자리 대화를 주도하고 청년들에게 건물이 8개 있다. 돈이 많은데 같이 일하겠냐? 돈 주면 내가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냐? 사람도 죽일 수 있냐? 라고 물었다던 이기영. 하루빨리 그의 잔인한 여죄가 모두 밝혀지고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